오늘 충북 전역 하늘을 희뿌연 미세먼지가 뒤덮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도였는데 올 들어 벌써 주의보가 내려진 게 23차례나 됩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청주 우암산 전망대. 정오 가까운 시간이지만 도심은 여전히 희뿌연 미세먼지에 잠겨 있습니다. 시야가 5km도 되지 않아 평소 눈에 잘 띄는 고층 건물들도 종적을 감췄습니다. 제가 미처 마스크를 준비 못하고 나와서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고요. 목도 많이 잠기고 칼칼하고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요.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며 약국마다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 한 이비인후과에는 최근 호흡기 질환 환자가 평소보다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능한 외출은 좀 자제해 주시고 나가시더라도 꼭 마스크 쓰시고 외출한 이후에는 손을 많이 좀 씻으시고 물과 많이 드시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올 들어 벌써 충북에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3차례나 발령됐습니다. 해마다 5월까지 주의보만 20여 차례 내려지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그간 축적된 국내 그 미세먼지가 그 대기 정체로 해서 확산이 되지 못하고 발생한 걸로.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미세먼지가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다 도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점차 거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